자, 그럼 이제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솔직하게, 그리고 더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엿보도록 할 텐데요. 실시간 증시수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일단은 뭐 우리가 어제 쉬고 온 동안에 여러 가지 이슈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뭐 한미정상회담도 이제 곧 열릴 것이고, 뭐 인플레이션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비트코인이 급락을 해버려서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혼란스러우실 텐데, 자, 이재규 대표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시각이 궁금합니다. 예. 며칠 만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특히 해외에서는 어제는 특히 그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하락하면서 이 가상화폐 시장이 급락을 한번 보였었고, 중국에서 이 가상화폐에 대한 제재안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약세를 보였던 건데, 가상화폐 시장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규모가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증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 자산, 위험 자산에 대한 영향도 많이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미증시가 마감되고 나서 지난 4월에 있었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그 의사록에서는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와 그리고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이런 두 가지 이슈가 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미국의 상무부에서 주최하는 회의에 삼성전자가 참여한다라는 내용이 들리면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증시에서는 가상화폐가 하락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가지로는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놓고 봤을 때는 또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뇌동매매라든지 시장에 대한 포지션을 너무 극단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테이퍼링, 자산 매입을 축소한다라는 것이 그동안 시장이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던 것을 줄인다라는 뜻인데, 그동안 공급했었던 유동성을 줄인다라는 뜻은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경기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경기를 회복시키는 과정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유동성을 다시 한번 축소시키겠다라는 의미는 경기가 뭐 각국의 정부라든지 금융 당국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살아날 수 있다,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경기 회복이 나올 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증시에 대한 관점을 놓고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이 테이퍼링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우리가 극단적으로 주식 비중을 완전히 줄인다든지 매매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럴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서는 뭐 가치주, 경기 민감주나 가치주, 그리고 뭐 성장주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원자재라든지 인플레, 물가 상승에 따라서 경기 민감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가장 적절한 종목 선택이 될수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기술주들, 성장성이 좋은 기술주들 같은 경우도 최근 낙폭이 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분할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뭐 글로벌 증시에서 시장에 부담이 되는 내용들도 있고, 또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뭐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도 들려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좀 혼란스럽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 근데 이런 상황이다라고 해서 전부 다 매도하고 주식을 줄인다라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맞는 종목분들에 대한 분할 매수라든지 비중, 배분을 어느 정도 적당히 조절해 가면서 매매를 한다면, 그렇게까지 우리가 겁먹을 시장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하락하기 직전에 전부 다 매도를 하고 저점에서 다시 재매수를 해서 가져가면 굉장히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매매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느 정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고 그 과정을 극복해 나가는 것도 주식 투자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차분히 시장에 대해서 판단해서 매매를 해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이재규 대표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시고 유튜브 댓글에도 지금 시장이 너무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재규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이제 방향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치주나 성장주를 적절히 좀 배분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들을 좀 보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예, 뭐 가치주 쪽에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혜가 가능한 종목들, 인플레로 인한 원재료의 가격 상승을 제품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빙그레 같은 기업이 앞으로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빙과류에 대한 부분들도 이슈가 될수 있기 때문에 빙그레 같은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성장주 쪽에서는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가치주가 올라가면 성장주가 빠지고, 뭐 성장주가 올라가면 가치주가 빠진다,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글로벌 증시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데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거에 우리가 집중을 해본다면 가치주만 갈 수도 없고 성장주만 갈 수도 없습니다. 가치주가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우상향을 이어간다면 성장주들도 당연히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올라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장주 쪽에서는 역시 반도체 쪽에서 머닝 ITS라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머닝 ITS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정 중에서 전 공정에 들어가는 증착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동사 같은 경우는 평택이라든지 중국 시안에 삼성전자에서 어마어마한 설비 투자를 하면서 그에 따른 수혜가 가능한 종목이고, 실제로 1분기보다 2분기에 매출로 잡히는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앞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주 쪽에서는 경기 민감주 쪽에서는 빙그레를 볼 필요가 있고, 성장주나 기술주 쪽에서는 반도체 종목 중에서 머닝 ITS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재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가치주와 성장주의 이런 좀 적절한 배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좋은 종목도 함께 알려주셨습니다. 가치주 쪽에서는 뭐 음식료 업종 중에 빙그레, 그리고 성장주 쪽에서는 이 워닉 IPS,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표님 오늘 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